박유환 씨 모시겠습니다. 가운데로 모실게요. 안녕하세요. 두 분이 오시니까요. 예. 왕자님들 오신 것 같아요. 너무 예. 멋지시고 의상이 최고로 멋진 것 같아요. 예. 일단 두 분 다 지금 벨벳인가요? 네, 벨벳입니다. 형제니까 아무래도. 두 분 다 의상 컨셉은 벨벳 턱시도를 입고 더블 슈트를 입으셨어요. 그래서 하나는 유천신의 바이올렛 컬러, 또 블랙 컬러, 그리고 고우타이까지 맞춰주셨는데 사실 그 턱시도 하게 되면 봄, 여름, 가을에는 또 벨벳 옷은 못 입지만 드라마에서는 이 겨울에는 이렇게 입으시니까 역시 TPO로 잘 맞추는 두 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뭐 연기자로서 변신에 아주 성공하신 것 같은데요. 네. 오늘 어떻습니까? 좋은 결과 있을까요?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좋은 결과가 꼭 나오실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나도 의상도 멋지시고, 연기도 잘 하셨잖아요, 이번에. 네. 네. 형제는 용감했다가 이루어질지 잘 지켜보겠습니다. 두 분. 이렇게 두 분이 나오시는 게 흔치 않잖아요. 너무 멋진 것 같다. 네. 일단 포토홀도 멋지게 연출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진행하시면 됩니다.